안녕하세요. 홍연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0년 범띠들 금전운 알아볼게요. 22살 분들 있죠. 한참 놀 시기야. 엄청나게 놀 시기잖아. 그러니까 모임도 많아. 친구들이 많이 불러도 오는 시기란 말이야. 23살 얼마나 꽃다운 나이야. 22살에 나는 이랬는데 안 놀고 안 놀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노는 시기다 보니까 흥청망청 돈을 쓸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기분 좋게 많이 쓰신단 말이야. 돈 관리 엄청나게 잘 하셔야 돼. 왜냐면 지금 98년생들이거든. 그분들 엄청나게 재주 좋고 끼도 많습니다. 지금 머리가 좋으니까 지금 당장에 안 쓰시더라도 조금 훗날을 보고 자격증을 조금 따고 공부를 조금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따도 되는 거죠? 운전면허증은 요즘 필수예요. 필수. 필수고 자격증도 우리가 지금은 안 쓰더라도 조금 하셔가지고 훗날에 쓰기 위해서 지금 머리 좋을 때 빨리 따놓으셔. 나중에 나이가 먹다 보면 그 따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 알겠죠? 34살 범띠. 우리 계획했던 일이 조금 이루어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조금 난간에 부딪히시겠어요? 근데 이제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조금 세우시면 차츰차츰 이제 후반기에 가서 조금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 해가 될 테니까 우리 6월생들 있죠? 6월생들 뜻하지 않게 조금 수입이 생기겠어요. 그때는 조금 가게, 뭐 집에 조금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4살 범띠 중에 특히 이제 여자 호랑이띠, 여자 범띠가 키가 엄청 세다고 저는. 엄청 셉니다. 진짜 범 같은 분입니다. 근데 특히 그 34살이 유독 심하다 하던데 만세요? 34살 분들 우리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 참 범 같으시네요. 이런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본인의 고집대로 무조건 끌고 가려는 게 있고 보통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주장이 안 되면 속이 첨불나가지고 자기 복장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많고 뜻하는 대로 안 되다 보니까 팔딱팔딱 뛰시는 분이 되게 많아. 그래서 34살 분들 또 사주가 또 좀 세요. 세다 보니까 팔자는 바뀔 수는 있지만 워낙 욕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 욕심에 자기 깨에 넘어가시는 분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 46살 범띠죠. 이분들 큰 폭으로 금전운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금전운이 올라갈 때 우리 좋은 게 있으면 항상 막아낑기죠. 항상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구설이 좀 따르시겠어. 그러니까 공든탑 무너지지 않게 항상 언행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1월생, 2월생 분들 금전관리 좀 꼼꼼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1월생, 12월생들 관제하고 구설이 붙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58세 범띠죠. 이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짠짠한 이제 지출들이 조금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천천히 걸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많이 나쁜 운도 아니고 좋은 운도 아니셔. 그러니까 관리 잘 하시고 건강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2월생들 있죠? 낙매수 있거든. 등산 이제 봄 다 돼 가잖아. 등산 다니실 때 이제 뼈 불라지지 않게 낙매수 조심하시고 골절. 죄송합니다. 골절입니다. 골절 당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12월생들 혈관질환 조금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2020년 토끼띠 금전운을 알아볼 건데요. 22살 토끼띠. 너무나 이쁜 투투네. 그래서 달콤한 유혹이 많이 온단 말이야. 달콤한 유혹이 많이 와가지고 주변에서 이거 하면 돈 잘 번다. 이거 하면 뭐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귀를 조금 닫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유혹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이 유혹 뿌리치고 본인이
계획했던 거를 딱 충실하게 조금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남자는 여자 조심하고 여자는 남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성 간에도 이런 유혹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조심, 여자는 남자 조심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22살 토끼띠 여자랑 22살 토끼띠 남자랑 만나면 잘못되는 건가? 아니지, 그거는 아니고. 네. 한참 만날 나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좋으면 만나도 돼. 근데 뭘 조심하라 하느냐 하면 한참 놀 때고 재밌을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의 유혹에 조금 빠지지 않고, 내가 말하는 유혹은 돈적인 부분이야. 돈적인,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34살 토끼띠죠. 이분들 농부가 이제 수확을 하는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좋으셔. 웃을 수가 있겠고, 본인 흐름을 따라서 보상받는 시기란 말이야.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도 투자를 조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2월생들, 7월생들 있죠. 투자를 조금 하셔도 수확이 되겠습니다. 너무 또 지나치게 돈 욕심에 너무 많은 투자는 안 하셨으면 하고,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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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를 조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6살 토끼띠죠. 금전을 조금 우리가 모으는 재미가 붙는다고 얘기를 하죠. 46살 토끼띠 분들은 금전을 조금 모으는 재미가 계시겠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지는 않지만 조금씩 돈이 모이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8세입니다. 금전운이 한참 익어가지고 무르익어가는 시기란 말이야. 금고에도, 금고가 계시는 분들 요즘 많던데. 아, 그쵸. 금고에 돈이 좀 많이 모이셨는가 모르겠네. 금전으로 조금 돈이 조금 많이 모이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왕 돈을 많이 모으셨잖아? 조금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좀 여행도 다니시고 건강관리도 하시고, 올해는 좀 편안하게 돈 있는신 거 근데 주변에 조금 베푸시고, 나중에 덕이 들어오니까 좀 주변에 베푸시고, 금고에 쌓여 있는 거 조금 쓰시면서 여유 있게 조금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이야.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사업분도 상승을 해서 만약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 손님들도 조금 들어오시겠어. 그래서 금고에 돈이 좀 쌓였지만 더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올해입니다.